자, 코너. 자, 네. 잘 걸렸어요. 진입각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완벽한 두께 설정과 그리고 내공에 자 그만큼 강력하게 출발된 횡단이기 때문에 내공의 밀림을 조금 더 억제하는 과정이 탁월했습니다. 아까 돌리기 짧게 쿠션 하나 더 잘 봤습니다. 두 선수 모두 어떻게 보면 뭐 쉬운 배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상당히 까다로운 플러스예요. 자, 막한 진입. 네. 자, 이번 공격 성공하면서 이번 2세트 또한 오, 완벽하게 지금 반전의 기회로 만들고 있습니다. 크로스 각 잡아내기가 쉽지가 않은데 완벽했습니다. 네, 그만큼 이 적구가 살짝 단쿠션에서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 확실한 3쿠션과 4쿠션을 설정을 해줘야 되는 과정인데 탁월함을 잘 보여줬습니다. 타이머 써겠죠? 타이머. 네. 자, 지금은 옆돌리기 가도 괜찮은데 자, 많은 두께를 가다 보면은 일진리 적구가 키스가 있어요. 그렇다고 아예 많은 두께로 가버리면은 장쿠션을 원쿠션으로 설정하기도 조금은 까다로운 부분이 있고 자, 그만큼 사바타 선수가 바깥 돌리기에서는 조금은 어려움을 좀 겪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옆돌리기로 자 여기서 부드럽게 진입을 해야 돼요. 부드럽게 아 네 예, 사파타의 옆돌리기입니다. 네 확실한 일적구 두께 설정 후에 키스를 완벽하게 빼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자 여기서 조금만 내공의 속도가 빨랐다면 또 코너에 진입 됐을 거예요. 그러면 또 딱 짧게 또 실수가 나올 수 있었는데 그 함정을 잘 피해갔습니다. 스킬을 잘 피했고요. 자, 자 여기서 득점이 된다면은 아, 네. 자 빨간공의 위치가 자 원뱅크 넣치기 나온 것 같습니다. 조절이 좋았어요. 흰색 공을 멈춰 세우고요. 그렇죠. 자, 그리고 완벽하게 이 적구를 정면으로 밀었죠.